네, 물론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하고 가족들의 목소리를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청 주파수가 보통 20에서 한 2만 헤르츠 정도 있는데 비해 개들의 가청 주파수는 46만 헤르츠입니다. 가청 주파수 훨씬 넓기 때문에 청력이 뛰어납니다. 개들은 귓바퀴를 조절하는 18개 이상의 근육이 그 역할을 하는데요. 이 18가지 이상의 근육이 귓바퀴를 아주 섬세하게 조정을 해서 멀리에서 들리는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알아듣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개들 품종 중에서도 귓바퀴가 우뚝 서 있는 개들이 귓바퀴가 내려있는 개들보다 청력이 더 뛰어납니다. 사람보다 청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소음도 개들한테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집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던 애가 주변에 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스트레스성 대장염을 유발해서 설사까지 하고 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낯선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고 우리가 들어서는 단지 소음인데 강아지들에게는 그 소음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낯선 소리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시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디바이스에 그 보호자의 목소리를 녹음시켜서 그걸 들려주고 싶을 때도 그걸 바로 들려주게 되면 보호자 목소리뿐만 아니라 기계음도 들릴 수가 있거든요. 보호자 목소리는 반려동물들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소리인데 기계음은 낯선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에 흘러나오는 보호자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는 바로 들려주기보다는 그 소리를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어느 정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